자, 그 속에서 하나 우리 감각을 잡는 차원에서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핫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어제 저렇게 주가가 대형주가 크게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 종목들 리포트 쓸 때는 아, 하 대표가 지금 시장의 강세인 종목을 분석을 해서 감각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의외로 긍정적인 게 최근에는 안 했는데 몇년 전만 해도 계속 상반기에 주식을 사 소각을 해왔어요. 실제 발행 주식수가 5천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실적은 10억 단위라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변화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뭐, 요 산업용 파워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는 다 작년에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방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에어로 시스템 자체는 원래는 엔진 이런 거를 만드는 주력이었고, 하나 디펜스가 여기가 방산이 주력이었어요. 근데 하나 디펜스 지분을 원래 100%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집이 그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시큐리티 여기가 이제 CCTV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다화 이런 세계적 CCTV를 미국이 이미 다 퇴출시켜 버렸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것 때문에 득을 보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보면요. 디펜스 방산 부분의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4분기 올 1분기도 여전히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을 다 하나 그룹 내에 있는 방산 부분을 싹다 모아서 하나의 여러 시스템을 다 모았어요. 그 한화에서도 방산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한화 방산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이걸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화그룹 내 방산 부분을 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추진하는 게 이제는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에 또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이제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 지금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도 인수해서 합병을 완료했고요. 하나 디펜스도 이거 합병인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우조선해양도 인수를 했죠. 근데 요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한화 오션으로 이름 바꿨는데 요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로 잡힐지 안 잡힐지는 올 반기 결산 때 회계법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신에 정밀기계, 상업설비, 파워시스템 이런 건다 한화로 매각을 해버리고 대신에 한화가 갖고 있는 방산 부분을 다 갖고 왔죠. 여러분 K9 자주포는 아시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1위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량장 로켓, 이거 하이마스 같은 거죠. 하이마스가 6발 쏘죠. 우리는 한 방에 12발 쏩니다. 그래서 쏘면 한 발이 축구장 3개 면적 정도를 싸그리 작살내 버린다 그럽니다. 물론 포탄을 뭐 쓰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레드백 보병 전투용 장갑차 다 지금 K9하고 천문은 폴란드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하고도 8월 29일 계약을 맺었는데 벌써 48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지금 이집트에도, 이집트가 또 중동의 강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무 다련장 이게 또 주목받고 있죠. 원래 폴란드가 미국에 하이마스 살라고 했는데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약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천무를 했는데 그래서 뭐 제작은 트럭은요. 폴란드 옐츠 전술 트럭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세 대를 보냈어요. 한달 전에 보냈는데 이번에 폴란드 국방장관 부통령도 하고 겸직하고 있죠. 뭐 최근에 왔는데 딱
이 전술 트럭이 하이마스 여기에다가 천무가 장착된 걸 보고 또 깜짝 놀래가지고 역시 한국이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구나.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천무도 매출에 가세를 할것 같습니다. 천무는 지금 중동, 사우디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 있죠. 레드백, 이 호주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레드백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폴란드도 지금 또 레드백 관심이 있다. 그럼 다이세 개가 주력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이름을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한화오션이 주가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겠군요. 그래서 1조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지분이 최대 지분인데 이게 연결 재무제표로 잡힐지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그 외에 우주항공 부분도 누리호 이런 것도 핵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야말로 참 물밑부터 우주까지 다 아우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수주잔고는 한 50조 이상 되는데 방산 부분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소각 많이 했죠. 250만 주를 이익소각했는데 2020년까지는 했는데 매년 5월마다 했는데 2020년 이후는 좀안 하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는 막 비싸다고 할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누차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차 전지, 방산, 엔터가 주도할 거다. 이쪽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한번 쭉 뻗었네요. 그래서 뭐 올랐으니까 또숨 고르게 한다 치더라도 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유례 없는 평화기를 보내면서 유럽은 러시아를 이제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무기들은 완전히 뭐 찬밥이 돼가지고요. 생산 시스템 자체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만이 우리가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산 계속 개발하고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한 기술력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뭐 각국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하고도 지금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코소보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문제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울 상황이라서 우리 방사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